아, 우리 또, 저, 컬트 형님들이랑 또, 아, 예전에 스무 살로 돌아간 것 같고, 아,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때 스무 살이었어? 네, 스무 살 말쯤에, 이렇게. 와. 예, 예. 안 닿네. 아직도 안 닿. 아직도 안 닿요. 예. 오늘도 혀를. 옛날에 이거 많이 했는데요. 이거 잡으면 무조건 혀를. 코미디에서. 네네네. 누구죠? 한현민 씨랑 같이. 네. 뭐. 예, 뭐 많이 했죠. 주연하고 누구였죠? 주연 문식으로 해가지고. 이분.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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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할 때 이렇게 숲 같은 데 만지면 이렇게. 혀로 막 막고. 2000년 초반 개그를 많이. 예, 예, 예. 아, 저도 안 닿네요. 저희가 2003년도에 우차사를 처음 할 때 그때 문세현 씨가 20살. 그렇죠. 20살. 12년 전에. 예. 그렇죠. 아, 그때 근데 그 김태환 씨가. 김태환 씨가 그때 18살. 18세 트로포이. 만, 그래서, 만 18세. 어, 저도 나이 어렸지만 걔한테 묻혔죠. 18살이어서. 예. 아니, 미지 씨는 이제. 네. 지난번에. 네네. 녹화를 이제 김은국 씨랑 했다 그래요. 네네네. 묘지 씨라고 얘기했던 김은국 씨. 너 이름이 묘지가 뭐냐? 너 가수 이름이 묘지가 뭐냐? 왜 이름을 묘지라고 진 거야? 아, 묘지. 뭐 죽고 싶은 거야, 뭐야? 와. 왜 이리 묘지야? 와, 보자마자, 아, 김우국 형님이 저한테, 야, 너 나 때문에 더 떴다, 묘지야. 콘도 애들이 묘지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찬우 형이 말씀 많이 하시면서 묘지. 근데 형국이 형 때문에 진짜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묘지부터 이제는 요지도 나오고. 요지. 휴지도 나오고. 휴지. 묘지 진짜 웃기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주에서 제일 웃긴 분이 김문국 아, 선배님이에요. 아, 아, 최고죠. 아, 저는 그냥 너무 웃기는 1등이 1등. 예, 방송이든 사적이든. 대한민국에서 최고야. 근데 아, 너무 중요한 건 그분은 웃기려고 웃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시는 그냥 말씀이에요. 삶이 웃긴 거예요, 그냥.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웃긴. 아, 그럼. 예. 거의 뭐 미친 듯이 웃기죠. 아.